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덟 가지 복에서 세 번째 복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좀 나눠보면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을 의미하는 셀로카트리디아와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유는 참된 겸허를 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온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온유하게 반응하는 것, 온화하게 반응하는 것이 온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크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처분에 언제나 온화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보면요, 온유는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억압과 고난에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마음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화도 없나? 저 사람은 성격도 없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격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분노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영적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가고 담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푸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솔로몬의 보좌같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욥처럼 여러분 잿더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잿더미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참 힘들죠. 이런 고백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오시면 고백할 수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입을 굳게 다물고 주리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을 하나님 만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만났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눈으로 내 당신의 눈동자를 봤습니다. 난 당신의 그 눈을 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는 그 눈, 나를 애써 보고 있는 그 눈,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그 눈, 그 사랑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욥이 받은 고난은 예매한 고난이에요. 그걸 예매한 고난, 이상한 고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욥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 회개합니다.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도 이 복이 이미 임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예매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누구누구 힘들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내 삶에 참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시간
내가 그때 낙심했던 그 시간이 욕과 같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가정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 내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많으면 억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힘들어야 되잖아요. 억울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처럼 여러분도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믿음을 조금 더 반응할걸. 내가 그때 낙심하지 말걸. 감히 우리가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 가운데 4분 5분 되었던 자기 자신의 마음 망가지는 마음이 갈라져버리고 마음 안에 낙심했던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오늘 욕과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좀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복입니다. 이게 온유의 복인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이 욕과 같은 이런 온유함을 갖기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인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해요. 충성합니다. 신실함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성실해요. 충성스럽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요. 떠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도 떡집을 떠나면 안 되는데 모압 지방으로 나오미는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잃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그제서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베들레헴을 돌아가려고 할 그 찰나에 며느리들을 보고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있어라. 나랑 같이 베들레헴을 가게 되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고 그리고 너희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고 이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 돼. 그래 너희는 젊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여라. 나는 나 혼자 내 고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룻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안 된다. 너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 평생 늙은 너머 모시고 살아야 돼. 괜찮습니다. 왜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의 젊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친척, 친구, 모든 환경, 모든 토양을 다 버리고 베들레헴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밀어내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후반절 말씀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가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몰랐고 하나님 존재조차 몰랐는데 당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는 붙들고 난 내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내가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 하나님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나는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은 세상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온유하다 하지 않습니다. 룻이 참 성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럼 룻을 향해서는 그 여인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과 그리고 룻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룻이 신앙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 따라갑니다. 그 당시 사회에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여인들은 과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 떨어진 걸 주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모에게 한 끼라도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삭을 죽으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어머니께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매 어떤 누군가가 좀 여러분 떨어뜨려 놓으면 그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 죽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여인의 입에서 은혜란 단어가 나옵니다.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넘어오긴 넘어왔지만 그래도 가난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좀 짜증스럽지요. 그러나 룻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룻 안에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모함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은혜가 그 인생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룻은 모든 삶을 은혜로 봤어요. 이삭 죽는 게 뭐가 은혜입니까? 야, 내가 참 삶이 구질구질하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내 평생 이삭만 죽고 살아야 되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삭 죽을 수 있는 거, 그 사소한 일도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던 하나님께 호의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정말 성실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 그러니 9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걸 룻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구나. 내 모든 삶은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삭 줍는 것도 그 하찮은 것도 주님께 무엇을 은혜를 삼아 합니다. 주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투덜투덜하면서 이삭을 주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이삭을 주었을 겁니다. 그날 그 여인은 이삭을 주면서도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때 이삭을 좀 더 많이 줘서 나의 노모에게 맛있는 밥 한 그릇 내가 잘 대접하기 원합니다. 이러니 주님은 축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은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자녀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이삭 집 여인이 아니라 땅 주인이 됩니다. 땅 안주인이 됩니다. 말씀 그대로의 온유하게 언제나 하나님 주권에 인정하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통제를 있음을 믿고 언제나 성실하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온화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세요. 결국 그는 이삭 집 여인이 아니라 땅 주인이 됩니다. 말씀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더 나아가서 땅 주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족보에 루시안 이방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땅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영적인 땅의 축복까지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루처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조그만 이삭을 줍는 일에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 너무 복된 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룻의 인생이 참 풍성해졌습니다. 룻의 인생은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의 특징은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다.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용납하거나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으면 정확히 옳고 그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싸우지 않으셨어요.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고 당신 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받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온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내가 이기고 그 사람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삭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허무맹랑한 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삭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말씀 보니까 창세기 말씀 보니 이삭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축복을 많이 받고 이삭이 참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 26장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말씀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말씀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르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은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면서 이삭의 삶은 너무 깨끗하거든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너무 시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삭이 농사를 짓으면 농사를 짓는 데서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우물입니다. 근데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것도 이 분이 안 차서 성이 다 안 차서 그런지 16절 말씀을 나가라 쫓아내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합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또 나가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삭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대항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 순간에 또 여러분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쫓아와서 또 우물을 막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거야. 아유 아나무 인격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내 거라고 무조건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은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요. 여러분 한평생 우물을 파도 샘의 근원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은데 이삭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여러분 물이 터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거 내 거야.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요. 그때 그곳에 샘의 근원이 터졌습니다. 또 블레셋은 또 쫓아와서 그거 내 거야. 정말 상종하지 못할 인물들이에요. 정말 답이 없어요. 우리 요즘 청소년들 말로 노답이에요. 노답. 아주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아나 무인격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너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앞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엇입니까? 너 이거 해라라고 말하자고 할 수 있거든. 좀 해봐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다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비멜렉이 두 손 들고 와요. 공격을 하고 흙을 메꾸고 그거 내 거라 하면은 이삭이 여러분 이삭의 종들이 4분 5열돼서 다 흩어지고 이삭이 무너지고 이삭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삭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무너뜨리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격하다 하다 지쳐서 두 손 들고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자갑니다.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게 말씀으로 2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 정도 공격하면 이 정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이상해질 텐데,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열이 되어 서로 싸울 텐데, 분쟁이 일어날 텐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 누구를 봤느냐?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우리 계약 맺자, 친하게 지내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삭은, 여러분, 이삭은 그들이 손을 내밀 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잔치를 베풀며 화친을 맺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내가 강할 때 그 속에 안갚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원한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다시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어요. 31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의 평안히 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땅을 주지 않아요. 그 속에 안갚음이 있고 그 속에 원한이 있는 자에게 땅을 주면, 그 사람을 높이면 여러분, 정의란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자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우리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냐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 온유함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독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내 안에 독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말도 그거는 순도 100%를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말도 내 안에 독한 마음이 있으면 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왜 독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먹여야 되고, 그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그들 살려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막칠한 흙으로 메우면서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하질 않나, 또 거짓말을 하면서 이건 내 거다고 주장을 하고 거짓 증거를 내면서 이건 이미 아브람 때부터 이삭 거였는데 자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죠. 가슴을 쓸어내리죠. 너무 답답하죠. 그 마음에도 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좀 힘들 때 충분히 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도 있을 것 같이, 참 희한한 것은 어떻게 내가 가면은 우물에 여러분 샘이 그늘이 터지는 것처럼 희한한 일들이 내 삶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소한 응답과 소소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느껴진다라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미소가 머금어진다라면 여러분 삶을 온유함으로 승부를 거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삭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소하게 나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와서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면 온유함으로 승부를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유함으로 거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만 주십니다. 예레미야 예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2절 말씀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 온유함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온유함을 훈련받았습니다. 우물을 누가 또 뺏어갈 때 우물 파고 싶지도 않아요.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도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에게 화친을 맺자고 왔었을 때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온유함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루카같이 그 성실한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삭같이 그 넓은 온유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온유함에 대해서 본인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분노할 만한 때 노하고 분노하면 안 될 때 노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억제하며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궁핍을 아는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은 사람들 중에 왕이라.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리라. 그 사람에게 땅을 주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호와의 기업임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마치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줄만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의 땅을 주실 것이고 가정의 땅을 주실 것이고 사업자가 일터와 건강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면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유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유함으로 여러분 땅을 차지하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주께 영광 쓰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